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제가 여섯 번째 썰까지 갔기 때문에 이어서 가는 의미에서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국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는 여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를 배려하는 것은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신념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난 여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여자분들 멘탈을 박살내는 겁니다. 여자들은 뭔가 자기들이 여자기 때문에 대우받고 뭐 남자가 여자한테 맞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챙겨줘야 된다. 뭔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자분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무언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 함부로 대해. 당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연애 결혼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 못한 여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맞잖아요. 뭐 남자가 고백해야 되고 남자가 뭐 챙겨줘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면 그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못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가 당연한 거야? 앞으로 여자들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걸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남자들이 여자를 좀 기피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것도 여자가 멀쩡해야 챙겨주는 거지. 멀쩡한 여자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자분들 표준 관리 안 되는 사람도 많고 멘탈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졌어요. 남자 입장에 굳이 그런 사람을 챙겨주고 배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남자들은 여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경계할 겁니다. 벽을 쳐버릴 거예요. 지금 벽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자하고 안 엮이려고. 그리고 버스 탈 때도 여자하고 안 엮이려고 일부러 옆자리에 앉아요. 말도 안 걸어. 그래서 연애도 못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겨요. 표정이 안 좋아,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자분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뭔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배려가 뭐가 당연한 거죠? 여자한테 물어볼게요. 본인들이 그만큼 배려받을 만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가? 대단한 존재 아니야. 남자들이 그동안 여자를 챙겨준 건 남자하고 연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였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지. 이제는 그런 여자가 많이 없어. 그 말인즉슨 우리가 여자기 때문에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점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뭐, 여자분들 요즘에 남자들이 쪼잔하다, 치사하다 얘기하는데, 본인들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사합니다, 근데. 여자는 치사해도 되고, 남자는 그래도 안 되는 겁니까? 여자는 치사해도 정도가 지나치잖아, 이게. 밥만 먹고 치사한 건 비웠잖아요. 왜 남자는 치사하면 안 됩니까? 맞잖아, 여러분. 여자는 치사하고 좀생이 같은 게 당연한 거고. 남자 왜 그러면 안 돼? 그래야지, 여러분. 남녀 평등이잖아. 평등이 뭔데요?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배려를 안 하는 사람한테 배려를 왜 해주냐고. 맞잖아요. 같이 배려할 필요가 없지. 뭐 쪼잔하게 나온 사람한테 우리가 왜 대우해줘야 돼? 같이 쪼잔하게 나와야죠. 여자분들, 이제 배려받는 거 점점 힘들 겁니다. 이제 양보 안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이 이제 여자한테 안 가요. 그리고 여자하고 같이 일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자분들도 남자만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직장 문화에서 여자가 남자만큼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앞으로 직장에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무거운 거 여자가 직접 들어요. 물통 가는 거 직접 갈아요. 업무 같은 거 어려운 거 직접 해요. 여자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거 남자가 해야지. 그러면 잘립니다. 집에 가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딴 마인드로 직장 다니면요,
얼마 못 다닙니다. 이제 여자라고 해서 있잖아요. 양보해주고, 힘든 건 빼주고, 그딴 거 없어. 왜냐, 그런 거 양보해주고, 힘든 일좀 배제시켜줬더니,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 이게. 그렇다고 일을 잘하나? 일 잘한 적이 없잖아, 이게. 여자분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사회에서 1인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분들 거의 0.5가 기본값입니다. 아니, 0.5인분 하는데 1인분치 돈을 받으려고 그래? 여자분들 그거 아십니까? 태반이 1인분도 못합니다. 1인분도 못하는데 1인분이라 생각은 안 해. 근데 왜 본인 같은 사람을 고용해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 한번 잘 들으세요. 앞으로 1인분 못하면 못 살아남아. 이 조직 사회에서. 지금 여자분들이 이제 나라에서 여성 채용 같은 거 많이 해주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데 채용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지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도록 두는 건 아니에요. 오래 살아남으려면 본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면 그냥 잠깐 들어왔다 나갈 뿐이에요. 롱런하기 힘들다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자의 배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여자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안 도와줄 겁니다. 이 아이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줄 거예요. 왜 도와줍니까? 남자 입장에 도와줘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괜히 오해받는데. 그래서 여자분들 스스로 처신 잘하시기 바랄게요. 뭐 남자가 안 도와주네. 그등 얘기해봤자 본인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잔 여자를 배려해야 할 의무. 말도 안 되는 희대의 개소리다. 서로 배려해야지. 기브 앤 테이크인데 모든 관계가. 근데 문제는 2030 여자애들도 퍼스트 레이디 사상 존나 많다는 거. 진짜 얘네도 잘 생각해야 할 때. 근데 이런 마인드면 굶어 죽어요, 진짜. 나이 먹으면. 앞으로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라스트 레이디가 되고, 라스트 레이디. 앞으로 퍼스트 레이디는 한국 여자가 아니다. 국제 결혼한 외국 여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 이게. 아니, 퍼스트 레이디도 남자가 여자한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기피할 가능성이 큰데, 이 연애를 점점 낮아지거든. 아니, 퍼스트 레이디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연애 같은 게 가능해야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자분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진짜 묻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생각해봐. 여자란 동물은요, 관심을 안 받으면 남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좀 내가 심하게 얘기할까요? 여자란 동물은 남자한테 연애와 결혼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쓸모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쓸모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이 사람과 연애할 가능성도 없고, 결혼할 가능성 없다. 그러면 안 도와줍니다. 남자는 똑같이 대해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남자처럼 대하는 거 겪어본 적 없죠? 어떻게 하냐? 일 못하면 쿠사리 먹입니다. 안 도와줍니다. 네가 해. 부모님 안녕하세요. 요즘 예비군 및 민방위에서 CPR 교육할 때 여성들 CPR 하지 말라고 교육한답니다. 대한민국엔 착한 사마리아 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기 싫으면 위기시에 함부로 돕지 말라고 하네요. 여자분들 앞으로 갑박해집니다. 장담하는데. 이제 안 도와줘요. 근데 생각해. 살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여자가 남자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남자가 여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없습니다. 나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자의 도움을 받은 적 있습니까? 내가 위험 상황에 처해가지고 지나간 여자가 날 도와주더라.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여자들이 남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많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안 도와준다고. 안 도와줄 거라고요. 살면서 여자들이 힘들어한다거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많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사태 파악 안 됩니까?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본인 아까니 본인이 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처신하셔야 돼.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 배려 같은 거 없다고요. 아직도 사태 파악 안 됩니까? 왜 드라마 많이 보다 보니까 드라마 남자 주인공은 여자가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막 도와주고 구해주고 하니까 현실 파악 안 돼요?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남자들은 안 도와준다고. 왜 도와줘야 돼?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본인 살 길은 본인이 만드셔야 돼. 이게 얼마나 여자들한테 잔인한 세상인지 몰라. 여자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앞으로 여자들한테 배려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여자들이 인생 난이도를 파고드는지 몰라, 이게. 왜냐면 여자들은 약해 빠졌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뭐예요? 지그다, 아까리 못한다는 거잖아. 아까리 못하니까 도움받이를 만드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만큼 의존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이제 의존 못한다고. 기댈 사람 없다고요. 나서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 만들지 마시라고. 앞으로 스스로 다 해결하셔야 돼, 이제는. 안 도와줘.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그리고 여자 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일 같이 안 합니다, 이제. 여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오래 하시면 안 돼. 남자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왜 남자 탓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태 파악 안 됩니까? 왜 일을 벌려놓고 남 탓하십니까? 항상 남 탓이 기본 패시브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죠. 앞으로는 여자분들이 길가에 쓰러져도, 힘들어해도 나선 이가 없을 거라고요. 이거 바라시면 안 된다고. 근데 아직도 여자들은 현실 파악 못 해요. 현실 파악 못 하니까 삽질을 하는 거야. 왜냐? 앞으로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현실에 세게 대 있는 겁니다. 미리 아시기 바랄게요. 앞으로 남자가 여자를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주고 한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일할 때도 여자가 일을 힘들어할 때도 도와주는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본인들이 알아 스스로 극복하시고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